과거가 중국으로 돌아간 건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. 조만간 짝을 찾는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판다 연구센터는 외모보다는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. 일단 친척 관계에 있는 판다는 후보에서 제외되는데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열심히 대나무를 심고 있는 판다. 사육사가 힘껏 불러보지만 모른 척 관심이 없습니다. 긴 대나무를 잡고 먹방을 선보이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. 지난해 중국에 반환된 판다 위안멍으로 프랑스에서는 어린왕자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얼룩덜룩한 털 색깔 때문에 거지 왕자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. 위안멍에 관심이 쏠리는 건 한국 태생 푸바오의 유력한 신랑감이기 때문입니다. 우수한 DNA 보존을 위해 친척 관계에 있는 수컷 판다는 제외되는데 중국의 인기 스타 멍란이나 미국 태생 샤오치지는 푸바오의 친척 관계입니다. 푸바오가 중국으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짝짓기를 통한 종족 보존입니다. 중국이 판다 보존에 노력한 결과 현재 개체 수는 멸종 위기를 면한 1,900마리 정도로 이 가운데 700여 마리는 동물원 등 연구기관에 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전 세계 17개국, 18개 기관에서 판다 보존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. 판다 연구센터는 200년 동안 90%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사육되는 판다의 개체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야생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겁니다. 通过这样的一方式，不像我们这个通过象征一样，看看有没有家庭的背景，看看他这个有没有财富，还有看看他有没有外貌。我们熊猫的话是为保护这个大熊猫的这个遗传东西，优胜优于为目的的。 센터 측은 막 성년기에 접어든 푸바오가 짝을 찾는 건 아직 이르다는 입장으로 신랑감 선별 절차는 가임기에 들어가는 내년 이후는 돼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